산업지원 관련 조례에 관한 부사일정 제4항 2010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안건은 대표 관리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해. 이 주제는 그 위원장님 이규화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 기술 창업 지원에 관련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에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목적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의 종합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를 안 제7조의 기술 창업 지원을 안 제8조, 안 제9조의 설치 운영 및 창업 플랫폼 구축 운영안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의 기술 창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부해드린 위원발의 조례안 자료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기본 원칙 및 지급 대상을 안 제7조의 지급 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의 농민 기본 소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기술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의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기술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표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원 위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회를 무사 일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20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3회를 선포합니다.